구독, 좋아요, 꾹! 오늘 오랜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랜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아마 중간중간에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에 풀버전 영상을 올리지 않은 날이 딱 하루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그쵸? 고소했던 그 얘기를 제가 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4개월 만에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옛날에 한 5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악플러를 고소했을 때는 한달 만에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린지 모르겠어. 지금 뭐 밀려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당 형사님도 아무튼 배정되신 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뭐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 거고, 뭐 공문 날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보 요청하는 거 그런 것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또뭐 IP 추적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경찰서에서 이제 아무튼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상대방한테 본인 이제 고소당하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달이 돼서 상대방으로부터 오늘 이제 연락이 아무튼 왔거든요. 저랑 이제 연락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별로 잘못한 것 같은 뭐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김똘똘이 한마디 했죠. 미안하다고 사과받고 끝낼 일이었으면 애초에 고소를 안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깔끔하게 벌금 내세요 이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때는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제가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10월부터 방송을 아마 했었어. 10월 달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지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11월. 그때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11월 달 말쯤부터 이제 제 방송에서 이제 몇몇 똘추님들이, 김똘똘님 요즘에 어떤 익명 게시판에서 김똘똘님 막안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해가지고 봤더니, 아무튼 띵띵시티 익명 게시판에서 김똘똘 관련된 모든 뭐 그런 게시물에다가 댓글로 칠수기 조수기, 7만원에 조수기를 띄더라. 조수기가 뭐냐면 조건 만남, 조건 만남을 줄여가지고 게이 용어로 조수기라 그럽니다. 뭐뭐 수기 붙이면은 다 게이 용어거든요. 조수기, 뭐 호빠, 호수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7만원에 조수기를 띄었다, 얘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별의별 얘기들이 달렸지. 뭐 성괴 같다, 뭐 족같이 생겼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봐도 그런 거에는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내비로 두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거는 어쨌든 간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굉장히 악질의 그런 댓글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날 바로, 아직도 기억나, 내 생일 전전날이었어. 내 생일 전전날에 그때 바로 경찰서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잡아달라고. 그때 담당 형사님이 여성분이셨거든요. 남자 형사님이었어도 제가 할 얘기 다 했겠지만, 그래도 여성 형사님이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글이 올라왔고 이게 이런 뜻이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명을 했죠. 이제 악플을 다는 친구들도 본인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김똘똘 이렇게 풀네임으로 안 하고 뭐 김띠으띠긋, 띠긋띠긋, 그 쌍띠을 있죠? 쌍띠으로 이렇게 초성으로 써가지고 김띠으띠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글을 써가지고 거기에 댓글로 이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이거를 본인을 특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확실한가요? 이렇게 원래 세 가지 성립 조건이 있어요. 김띠으띠긋, 이게 어떻게 해서 본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형사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어. 김띠우띠긋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얘기가 다제 얘기밖에 없고, 내가 김똘똘이라고 닉네임을 아무튼 좀잘 정한 것 같아. 왜냐면은 띵띵시티에 김똘똘, 똘만 쳐도 내 얘기밖에 없거든요? 다른 김똘똘이 없어. 김똘똘은 무조건 나야.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해도 김똘똘 하면은 전화 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고유 대명사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초성을 쓴다고 해가지고 형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게이 커뮤니티에서 김띠으띠긋만 검색해도 제 얘기가 나오고 저밖에 없고 다른 김띠으띠긋은 없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에서도 성균관대 졸업했다고 나오지 않느냐.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졸업한 거는 나밖에 없다. 이건 아무튼 나하고, 거기에서 7만원의 조수기, 조수기가 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건 만남을 줄여가지고 조수기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게이 용어사전까지 내가 첨부해가지고 보내줬잖아. 그 형사님한테.
조수기 검색해도 지금 조건 만남 얘기들 따르륵 나오고,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7만 원에 조수기를 했다는 게 조건 만남이었다는 걸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그거를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겠니? 걔 용어 사전까지 내가 여자 형사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 아무튼. 그러니까 형사님이 정말 악질이네요. 이러면서 아무튼 바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줬어요. 오늘 아무튼 통화 내용까지 내가 녹음을 해놨어. 통화 내용까지 냅다깔아 한번 올려버릴까 유튜브에? 통화 내용 한번 냅다깔아 올릴까 유튜브에? 통화 내용 냅다 그냥 전화데이트 컨텐츠 중에 하나로 번외편으로 한번 올릴게요. 악플러와의 통화 내용. 너무 재밌겠지? 반성의 기미가 없었는데? 그냥 기억 안 난다고만 하면은 그게 다뭐다 해결이 될것 같았나? 전화를 했으면은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내 기분을 풀어주진 못할망정 기억이 안 나네요. 악랄하게 아무튼 그 친구를 괴롭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게 내가 4개월이 지나버리니까 뭔가 그냥 뭐 나도 화가 풀린 거야. 그때 당시에는 잡아가지고 부모님 내 보는 앞에서 그 친구 커밍아웃 시키고 내 앞에서 아무튼 무릎 꿇게 시키려고 했는데, 뭔가 4개월이 지나니까 나도 근데 그때만큼의 그런 화가 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벌금 내세요. 무덤덤해. 맞아요, 무덤덤해져가지고 나도. 5개의 댓글을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익명의 5명의 댓글을. 근데 그 중에 3명이 동일 인물 있어요. 오늘 전화 통화한 사람 3명이 동일 인물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이 그런 익명 게시판을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 되게 웃겼고, 나머지 한 명은 나보다 1살 많은데 그 친구는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띵띵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명 인증제거든요, 지금 가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댓글을 싸질러든 간에 그게 다 잡혀요. 그 사람의 가입 정보가 이름이랑 그런 생년월일 같은 게다 있단 말이야.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 주민번호로 다 뜨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나보다 1살 많은 사람은 너무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실명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언제 가입한 거야 도대체? 뭐한 중학생 때 가입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실명 인증이 없어가지고 미상으로 뜬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나머지 2명은 제가 이름이랑 생년월일까지 다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까 누가 어떻게 잡느냐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아무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야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오래 내리는 지금 직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거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냥 족같이 생겼다, 뭐 아우 존멋이다, 외모 비하 발언 이런 거 가지고는 내가 일일이 다 대응을 못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 거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눈에 띄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좀 이제 가끔씩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경찰서를 가기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찰서랑은 별개로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면은 뭐 그냥 수사를 하고 이제 형벌을 내리는 그런 건데, 그쵸, 방통이라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이제 댓글을 쓴 익명이라도, 아무리 익명이라도 다 잡아줍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모든 익명을 다 이렇게 추적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나를 비방을 했다, 저는 이거 고소의 목적,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 이 댓글을 쓴 사람의 이용자 정보 제공을 저한테 주세요, 청구를 하는 거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몇주 만에 바로 날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사는 곳, 뭐 그런 생년월일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제출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들도 바로 잡아줍니다. 왜냐면 그렇게 아주 빠르거든. 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를 해? 그러면 경찰이 이제 위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수사를 들어가고 막 띵띵시티나 그런 뭐 다음 카페 이런 데다가 공문을 날려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오케이가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정보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정보를 받아서 경찰들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댓글 다진 적 있으시죠? IP 추적해봤는데 본인 댓글 다셨던데? 이런 식으로 또 수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무튼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개를 동시에 했어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해가지고 경찰서로 일단은 진행을 시키고,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방통위에서 정보 제공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형사님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낸 거죠, 서류를.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무튼. 4개월이 걸렸어.
그때 바로 잡았으면은 어떻게든 악랄하게 좀 괴롭혀졌을 텐데 지금은 뭐 그냥 귀찮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전화 오는 거야 경찰서에서 뭐 지금 누구누구 씨가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뭐 얘기 한번 나눠보실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번호 알려주세요 이랬지 그래가지고 일단 번호를 알아냈어요 제가 전화를 했지 잠덜깬 상태로 아무튼 해롱해롱 하는데 무뎌졌어 그니까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때만큼은 화도 안 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다 완벽한 익명이란 없다 다들 조심해라 지금 이런 채팅창에도 가끔씩 이제 뭐 악플 같은 거 쓰는 친구들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김똘똘이 그냥 좋게 좋게 가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죠? 이게 마음만 먹으면은 솔직히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일일이 대응하면은 나는 솔직히 내 개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을 하니 그냥 별의별 거 아닌 그냥 귀여운 것들은 나도 웃어 넘기는 거지 그런 거에 다 일일이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널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질 텐데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일일이 대응을 하겠니 그죠? 뭐 혐오 세력들 기독교 혐오 세력들이 막 똥꼬충 뭐이뭐 에이즈의 뭐 원흉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도 그런 거다 고소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독교 전체를 내가 전체를 다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마인드예요. 한 년만 조지자. 너무 나대는 친구.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얘기가 있죠? 그 꼬리 밟아드려야죠, 그죠? 한 년만 조지자. 댓글 여기저기에 싸지르지 마요. 내 친구 중에서도, 내 친구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내 친구 중에서도 연예인 누구 기사, 인터넷 기사 댓글에다가 그냥 돌려가는 글 달았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합의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다 잡혀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못 잡는다, 뭐, 인스타그램은 못 잡는다, 그건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못 잡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해외 서버도 다 잡아낼 수 있어. 조심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어디 가가지고 막 이상한 댓글 써가지고 괜히 기록 남거나 잡혀가지고 막그 합의금 내야 된다고 막 주말 알바하고 그러지 말고. 표현의 자유가 왜 있어? 자유를 주는 대신에 너가 다른 사람의 자유는 뺏으면 안 되지, 그죠?